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고한 대로 매일 티타늄 최소 2만 개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에요. 너무 당연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라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저도 처음 할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티타늄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1일과제, 티타늄 섬 채굴,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1일과제는 하루 최소 2만 티타늄을 얻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하는 게 좋겠죠? 1일 미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은 티타늄이 주인공이라서 미리 할 수 있는 미션을 다 완료해 놓은 상태예요. 1일 미션을 하면 저렇게 노란색 포인트를 주는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두 가지 있어요. 반드시 광고 감상 또는 과금으로 두 배 이상 획득을 해야 하는 점과 포인트는 하루가 지나면 초기화 된다는 점이에요. 광고 감상은 2시간 정도 곱하기 2의 효과를, 과금은 $4.99로 28일간 곱하기 2의 효과를 줘요. 과금하고 광고를 보면 곱하기 3의 효과가 있어요. 과금은 폰으로 보니까 한화 6,000원으로 나오고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결제액이네요. 그럼 이제 1일 미션 포인트로 티타늄을 구입해 볼게요. 지금 제 티타늄이 4,872개 있어요. 1일 과제, 포인트 상점으로 가서 티타늄을 사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아래쪽에도 티타늄이 있으니 빼놓지 말고 구입해요. 22레벨이 되면 열리는 티타늄도 있네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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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볼까요? 정확히 2만 개가 늘었어요. 깨약포 레벨 20 이전에 티타늄만 사려면 4천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남은 포인트로 필요한 재화를 살게요. 저의 경우는 남은 포인트 모두 비싸 보이는 상자와 덜 비싸 보이는 상자를 사버려요. 둘 다 성장에 꼭 필요한 것으로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잘 모름. 본인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필요한 걸 사세요. 저는 상자가 제일 필요하네요. 하하. 상자 깔아 보고. 비싼 상자는 자원들과 업그레이드용 재료들을 줘요. 덜 비싼 상자는 기본 버프를 주는 한 장의 의복 재료를 줘요. 최상급 의복 재료가 채워질 때까지 꾸준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도 꽤 많아서 재료가 엄청 많이 늘어나니 꼭 사세요. 이렇게 재료들로 한 장의 의복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곳은 본부 아래 군수센터예요. 이렇게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군수센터에서 합성해서 의복을 맞춰줘요. 저는 2단계 정도의 의복으로 맞춰졌고 이후에는 최상급까지 재료만 모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입고만 있어도 기본 버프를 줘요. 그리고 티타늄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채굴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들 접속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티타늄 섬을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전 영상에 연합원과 함께 채굴하는 모습이 있으니 채굴 장면은 이전 영상을 봐주세요. 단, 티타늄 섬 채굴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저렇게 꼭 잔여량을 확인하세요. 빈 섬이 있거든요. 빈 섬에는 함대를 보내도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연합원은 한 섬에서 같이 채굴할 수 있지만 동맹은 같이 채굴할 수 없어요. 또한 벌써 보틀이 생겨서 섬만 발견하면 멀리서 마구 함대를 보내니 15레벨의 보트 함대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열심히 채굴해서 소소하게 돈 벌어보아요. 아, 그리고 일일 미션은 한국 시간 UTC 플러스 9 기준 15시에 리셋이 돼요. 일반적인 하루 리셋 시간은 공부시인데 일일 미션만 15시에 리셋이 되니 조심하세요. 일일 미션이 리셋되면 일일 미션 포인트가 0점이 되므로 리셋이 되기 전에 반드시 모두 소모하세요. 앗, 영상이 벌써 넘어갔네. 세 번째 티타늄 획득 방법은 바로 퀘스트예요. 그런데 이 퀘스트는 어차피 성장하면서 다 거치는 과정이라 급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써도 자연스레 얻어져요. 미션들이 다 그냥 성장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각각의 일일 미션을 위한 방법과 요령, 그리고 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볼게요. 일일 미션에도 요령이 있답니다. 그리고 본부를 키울 때 어떤 순서로 키우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많이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